와, 너 참 싫다. 부재중 전화 빵통, 문자도 빵통.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니? 설사 우리가 아무 사이가 아니래도 어제 같은 상황이었으면 넌 날 걱정했어요. 이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. 정말 최악이다. 잤어? 31 통. 잤지? 31 통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군요. 그것도 한 사람한테. 야,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. 아, 둘이 그러고 나가서 어떻게 됐나? 나 한숨도 못 잤다. 불면의 밤을 보냈어. 너 그 여자고 원래 알던 사이냐? 처음 본 것 같지 않던데. 글쎄요. 아, 애매한데요. 그래서 잤어? 글쎄요. 아이, 야, 나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래. 너 유정이 이후에 그 어떤 여자와도 정신적, 신체적 접촉이 없었잖아. 우와, 근데 네가 잤지? 끊을 때가 됐죠. 끊을게요. 그 기분. 헤어질지 말지 내가 결정해. 그러니까 넌 처분만 기다리라고. 야, 은봉이. 아, 먼저 우리 공평해지자. 나도 젊잖아 너처럼. 그 원나잇이든 뭐든 나도 좀 하고 너랑 나 공평해진 다음에 헤어지든 뭐라든 하지 뭐. 은봉이. 두고 봐. 내가 하나 못하면. 누구라도 좋으니 날 여기서 데려가 줬으면. 아니, 차라리 내가 영영 사라져 버렸으면. 그 순간 그 여자의 간절한 그 기분을 알아서 나랑 잘래요? 좋아요. 잡시다. 쓸데없는 짓을 해버렸다. 미친 개슬이. 일찍 나오셨네요? 어. 무슨 일 있으세요? 응? 아니. 아, 내가 어제 지우기를 만났는데 말이야. 걔 법복 안 벗는다니까요. 검사로 죽는 게 걔 꿈인데. 게다가 저 여기 있잖아요. 더 안 오죠. 니들 아직도 절교 중이냐? 저 프로보노 케이스 몇 개 더 해요?
지변, 너 정치하려고 그러니? 아 참, 지욱이 축하해줘야겠던데요? 뭘?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평가제를 실시했습니다. 올 한 해 수사, 공판한 사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우수검사 1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동시에 최악의 검사 역시 선정해 검사평가 자료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검사평가는 통일 양식을 사용해 총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했고 각 항목별로 5단계의 점수를 내겠습니다. 녹음 최고야! 아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? 차장님, 부장님이 왜 다 제 방에? 아유, 우리 지청 자랑이세요. 제가요? 응. 최악의 검사. 아, 잘 됐네요. 뭐? 뭐? 영광이잖아요. 변호사들이 싫어한다는 건 뭐 그만큼 검사로서 일을 잘한다는 뜻이겠죠. 답답한 소리가 이제 그런 게 아니야, 인마. 어? 넌 아주 인권 따위는 개무시하는 강압적이고 무자비하고 편파적이고 아주 온갖 부정적인 단어는 다 갖다 붙인 그런 검사란 뜻이야, 인마. 저는요, 범죄자들이 정말 싫습니다. 그들을 옹호하면서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변호사들은 더 싫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? 그보다 더한 칭찬 없죠. 변호사들만 너 싫어하니? 우리도 너 싫어해. 야, 이거 봐라, 봐. 어이? 어떻게 된 게 넌? 민원인 감사 편지 한 장이 벽에 안 붙어있냐? 다른 검사들은 아주 수십 통씩 받아요. 어? 검사님 감사합니다. 검사님 덕에 제가 아주 새 삶을 삽니다. 이러고. 야, 너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? 야, 도배했냐, 어제? 참. 노지혁 검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. 제 나이 70에 처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. 전층 중국도 진천에서 살고 있는 장영감입니다. 전번에 제 땅을 줄코는 아이고, 언제 또 바꾸신 거야? 네? 어, 변 대표한테 들었는데 너 무슨 최악의 검사? 끊을게요. 하여튼 차갑고 꼿꼿해. 이렇게 맑은 물처럼 구니까 그런 걸 뽑히고 그러지. 그래서 뽑히는 건 아니거든데. 아줌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. 제 딸도 법조인이라 이것저것 주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요, 제가. 아줌마 딸이 법조인이라고요?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? 지금 사법연수원 1년 차고요. 요즘은 왜 이렇게 많아? 검사니 판사니 변호사니 아주 개나 소나 다 법조인이지. 어, 개 어서요. 어? 개나 소가 법조인이 된다고 하시니까 사모님 아드님은 그 중에 갠지 소. 아줌마! 어? 아줌마 아니고 박 실장이요. 교양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불러요. 어? 박 실장이고 나발이고. 아줌마, 우리 노검사 두고 괜히 손이 그러면 안 되거든. 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달로 뜨네요. 돌도 되기 전에 걷고 뛰고 말도 타네요. 한글도 3살인가 3살 반인가 그냥 지 혼자 TV 보면서 혼자 깨우쳤고 5살 때부터는 막 악기를 자유자재로. 아줌마! 장희준 개자식은 연락 한 통 없었다.